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품고 살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귀한 축복 또한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 19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게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사태들을 빠르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영적인 광야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 모든 예수님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과 미국 교회들 그리고 지역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같이 펴셔서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함께 볼 갈라디아서는 복음으로 변화받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이방인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얻은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의 목적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 지상 명령을 저에게 주셨죠.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자리에 그리고 인생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게 된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허락된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열매를 얻은 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께 헌신했던 성도들에게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접근해서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직 신앙의 깊이가 없었던 교회 구성원들이 주를 잃었던 교회 가운데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함을 받았고 또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없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즉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 없는 인물이라고 성도들은 등을 돌리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이렇게 바울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그가 전한 복음을 의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를 미혹했던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의 큰 골자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유대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선지자 모세를 생각해봐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느 누구의 복음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 얻으려면 무언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한 만큼 얻는 것, 대가 없이 얻는 것, 즉 공짜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치가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치부해버립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싸게 주고 산 물건, 그런 물건일수록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더 소중히 다루지 않나요? 특별히 고민해 볼 필요 없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쉬울 리 없어 하며 넘어가 버린 겁니다. 구원이 거저 주어진다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틀림없이 진리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돈에 빠뜨린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그들의 주장처럼 구원은 엄청난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믿음만으로는 갈 수 없다고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구원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 아무리 노력도 없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 부분이 아마도 21세기에 살고 있는 많은 지성인들, 그때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을 믿어버린다면 덩달아 자신도 미련해 보이고 바보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깨틀고 그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자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은 구원을 또 깨달아야 하지만,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됨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미혹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긴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펜을 들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가 시작되는 인사말 부분이지만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강경하고 긴박하게 써내려가는데요. 그것은 빠르게 다뤄야 할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전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르신 분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 1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꽤 길게 바울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본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의 대응으로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첫 서두에서부터 이처럼 강력하고 도전적인 반대의 논지를 거듭 주장하는 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분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다른 서신서들보다 훨씬 길게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권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요, 그가 전한 복음이 가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확실하고 강경하게 그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1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은 자, 오직 그런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보내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끄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이 모두가 우연히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선택하여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곳에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을 통해, 그리고 목사님 말씀 때문에 어떤 다른 지인들의 소개로, 다른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현재 계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선택도 아니라, 내 지식도 능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디서 오는 은혜입니까? 어디서 오는 평강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요, 평강을 바울은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어떤 세상의 어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내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데 기적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물질을 채우셨다. 내 아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내 아내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회복시키셨다. 잘 안 되던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되도록 하셨다. 내 무너져가는 소중한 것을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셨다. 내 아픈 아내를, 내 아픈 남편을, 내 아픈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아픈 내 어머니를, 아버지를 살려주셨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사무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 텐데, 주님께서 하신 것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우리를 대신해 죽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분의 공로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우리가 품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혜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바로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기억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품고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품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하루 되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눈물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눈물로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